올해 인문가치 포럼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전통 인문학의 현대적 가치를 모색하는 전문가 세션 외에도 영화와 뮤직 콘서트 같은 대중 참여 프로그램이 크게 늘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공감과 배려입니다. 남과 더불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를 유학과 그 배경이 된 전통 인문학에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해야 아들이 효하지. 자자는 어떻게 효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충효만 강조하는 것이 유교 덕목인 줄 아는데 아니다. 그걸 어떤 그 지배자들이 유교 가치를 이용한 것이지. 전문가 세션은 중국에서 관시로 불리는 아시아적 관계 맺기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특히 청산의 대상이던 연줄, 연고 문화를 재해석해 공감과 배려의 가치를 되살리는 시도가 눈에 띕니다. 이와 함께 영화와 음악으로 인문 가치를 탐색하는 대중 참여 프로그램도 처음 마련됐습니다. 공감과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경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이제 영화를 갖다 공유하면서 특히 올해는 멀티미디어 학회 등 7개 학회가 포럼 일정에 맞춰 안동으로 내려와 열립니다. 인문 가치 포럼의 학문적 경계를 뛰어넘어 안동 컨벤션 산업 육성의 한 축을 담당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떤 인문가치 정신 이런 것들이 세계인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이 될 때까지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줄곧 외면받아온 우리의 전통 인문학이 현대 사회 문제를 풀어줄 열쇠가 과연 될 수 있을지 그 단초를 찾는 여정이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